안녕하세요. 와우의 듀 위생관계학교 이영화입니다. 오늘은 2021년 조리직 공무원 합격생 김은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은하님. 안녕하세요. 경남교육청 조리직 공무원에 합격하게 된 김은하입니다. 자, 이번에 조리직 합격하신 점을 축하드리고요. 합격자 발표가 나와서 어떤 기분이셨나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거 못 보고 카페에서 올려주신 그 수험 번호로 확인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날 신랑 옆에 같이 있어가지고 좀 덜 떨리고 확인을 했고, 근데 아직도 실감은 안 나요. 발령이 나고 첫 출근해야지 합격된 것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충 점수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기대는 좀 하셨던 거예요? 아, 근데 솔직히 진짜 제가 한 270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다들 잘 치신 것 같아가지고 합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안 되겠구나. 그럼 오히려 더 기쁨이 더 컸을 수 있겠네요. 아, 근데 또 막상 강의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국어 공부 제일 열심히 했는데 국어 점수 제일 못 나오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270점보다는 좀 더 좋게 나와서 280점 나왔고 국어가 두 개, 나머지 과목 한 개씩 틀렸어요. 아, 점수 잘 받으셨어요. 와우 애들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습니까? 우리 집녀를 찾아보다가 그 와우 외교에서 합격자를 제일 많이 배출했다는 문구를 보고 이게 들어와 봤는데 그 교수님들이 저랑 스타일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샘플 강의나 들어보시고. 올해 시험 난이도는 어땠나요? 작년이나 아니면 모의고사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번엔 국어는 좀 쉬었던 것 같고 그 한국사랑 위생법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웠다고 느꼈는데 제가 그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어 국가직이랑 지방직 쳤을 때 그때 아무래도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100점 맞았는데 이번 조리직은 95점을 맞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좀 난이도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기본서만 충실히 공부하셨으면 고득점 하실 수 있는 난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수험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저는 제시 끝에 합격을 했고 2020년 공부할 때는 한 5개월 정도? 단기로 공부하다가 떨어지고 좀 쉬다가 올해는 8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난관이 많으셨을 텐데 뭐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뭐 회피하고 싶거나 뭐 그런 적 있으셨죠? 그런 순간 진짜 많았고 일단 체력이 너무 딸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하는데도 맨날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이랑 진짜 많이 싸우고 그리고 이제 어디 움직이지 못하니까 체력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또 제일 궁금하실 건데 공부를 하는 방법 또는 뭐 공부하는 루틴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거의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2개월 정도 남았을 때는 독서실을 이제 끊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한 7시쯤에 출근을 해서 저도 그때 같이 일어나서 7시에 집을 나가서 그때부터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한 밤 9시나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왔어요. 공부할 때 이제 뭐 해독서라든지 이런 거? 솔직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국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사는 처음에 그 책을 받았을 때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텐데 그래서 처음에 제시 때는 올인원 강의는 너무 강의가 많아서 한 번밖에 해독을 못했고 요약집으로 계속 반복해서 해독을 하고 요약집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기출을 같이 병행했어요. 그 현창원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라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올해 대비했을 때도 별로 어렵고 난이도는 아니었는데 저희 조리직 같은 경우에는 문법보다 그 비문학 쪽이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독해 부분을 공부를 안 했어요. 독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황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시험을 끝나고 독해만 할 수 있는 그 짤막짤막한 책을 한 권 사가지고 그 부분을 매일 일정량 정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위생관계부터는? 위생은 일단 좋게 말씀하셔야 돼요. 큰일 안 돼요.
매드 선생님 커리를 진짜 따라가면 무조건 고득점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첫 주에 그 3시간 짜리 꽃팁을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초시 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거를 못 들었어요. 죄송하게도. 근데 제시 때는 티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를 들었는데, 아, 왜 해주시는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을 다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못 모르고 막 전문을 막 읽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던데 그 OT 강의를 듣고 나니까, 아, 법은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고 뭐 시행 규칙, 뭐 시행령,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OT가 시간이 없어도 꼭 들어라 말씀드리고 싶고, 선생님 커리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본문으로 수업을 해주시잖아요. 그 본문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400제로 넘어오면은 그 본문을 이제 저는 점검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 그리고 아는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로 최종 점검을 했던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고, 모의고사가 저희 240제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240제 안에 그 두꺼운 책에 대한 그 부분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신경 많이 써셔가지고 준비해 주셨구나, 그게 진�짜 많이 느껴졌고, 제가 한 3회도까지 풀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2회도까지 밖에는 못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틀렸던 부분, 그러니까 뭐 1회차에 몇 번을 틀렸고 그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이 책이 몇 페이지에 있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계속 풀었거든요. 근데 진짜 또 신기하게 틀린 거 또 틀리더라고요. 이게 저때 그래서 그 부분 진짜 한 마지막에 5개 정도 제가 못 외웠는데, 그걸 A4 용지에 시험 전날에 보려고 들고 갔는데, 그게 정말 신기한 게 3문제나 나왔는데 저는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출제자들도 정말 그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것만 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모르는 거를 끝까지 외워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면접은 어땠던가요? 그 면접관님들이 세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호명하면은 저랑 뒤에 분이랑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제가 1번이라 가지고 가자마자 면접을 봐서 너무 떨려가지고 이게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앉으면 그때부터 타이머를 누르고 시작하게 되고, 그냥 되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어렵고 막 이게 심층 질문이 아니다 보니까 자신감 넘치게 막 말씀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면접에 특별히 뭐 에피소드가 있었거나 뭐 힘들었거나 그런 건 없던가요? 저는 1번 그게 제일 힘들었고요. 아, 처음에 앉았는데. 네, 앉았는데 그 바로 마음의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신발도 제가 다 신고 가가지고 이제 바꿔 신어야 했는데 그 바꿔 신을 새도 없었어요. 바로 오래가지고 그거 말고는 그게 별 어려운 거 없었고, 아, 저도 이거 어디서 본 건데 그 면접관들이 저를 붙여주려고 앉아 계신 거지 저를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접 그 질문 내용 중에 특별히 기억나거나 했던 것 있습니까? 다 까먹었네? 6개 정도 질문을 했고, 세 분이니까 두 분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했어요. 공무원에게 청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청렴했던 뭐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유튜브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그리고 경남 정책 중에 3정 정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준비를 못해서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고요.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많은 예비 합격생분들이 연수 관련해서도 많이 궁금하시는데요. 자주 묻는 질문을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최종 합격 발표 후 연수 다녀오시는 시기를 가장 궁금하시는데, 다녀오셨죠? 연수 다녀오셨죠? 네. 언제 하셨습니까?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10월 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주가량 네. 합수 단위 출퇴가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네, 진행했어요. 그랬구나. 뭐 연수 다녀오신 지 8년이었는데 연수는 이제 끝나셨고 네. 언제쯤 발령 예정일로 나왔던가요? 발령은 아직 이게 정확하게는 나와봐야 하는데 일단 1월 발령이 보통이거든요. 자기 지역이랑 발령 나는 곳을 한 10일 정도 전에 말씀해 주시면 어디로 발령할지는 아직 네네네. 네. 그러니까 12월 20일 경우 전후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따 최대한 교육청에서도 자기 집 그 인근으로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믿고 있습니다. 연수는 어떻게 진행됐던가요? 좀 전에 비대면
네, 원래는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 다 준비를 했고 교육청에서도 이제 코로나지만 이제 다른 지역이랑 다르게 경남은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그 전날에 취소가 됐어요. 갑자기 그 전주에 너무 심해져가지고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줌 화상 채팅으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수험생들 중에서 뭐 아르바이트하는 직장 다니는 분들 계실 텐데 연수시기라면 미루거나 아니면 발령되기 전까지 뭐 따로 다니거나 할 수 있나요? 연수 기간은 지금 미룰 수가 없고 근데 대신에 그 자기가 이제 연차나 뭐 이런 게 사용 가능하다고 하시면은 발령 전까지 근무하시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와우에듀 선생님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세 분 선생님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단 50분 동안 정말 열정 있게 서로 깍깍 채워서 해주신 국어의 최육수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방대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지루할 수 있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재밌게 많이 풀어서 해주신 이제 한국사의 한창원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계셔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그 문제가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이런 문제를 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 400제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정말 고퀄리티 문제를 내주셔가지고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분 선생님께 정말 입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들에게 응원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 생활을 저도 해봤기 때문에 정말 1분 1초가 아까울 텐데 이렇게 합격 수기를 봐주셔가지고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리직이 계속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불안감도 많고 뭐 시험이 없어지니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교육청에 정확하게 공지를 주시고 난 뒤에 없어진다고 하시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은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험생분이 꼭 합격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못하셨던 말씀이나 남편분께 뭐 네. 영상이라도 한 말씀 뭐 부탁드릴게요. 공부할 때 많이 힘들고 마음적으로 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신랑이 옆에서 많이 다독여줘서 합격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랑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우리 이제 앞으로 꽃길 걸을 일만 남았으니까 행복하게 잘 살자. 자, 다시 한번 합격을 축하드리면서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리직 공무원 생활에 무궁한 근성 그리고 정말 꽃길만 끝을 하겠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